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와 같이 민주주의화된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목표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자꾸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는 것이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하면서 교회는 부패해져 간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적인 장로 정치를 시행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장로교회 목사인데요. 이제 장로교회 시조라고 할수 있는 칼빈 선생이 장로 제도를 만든 것은 교회의 민주화였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의 그 주권을 국회의원들이 대행해서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삼권이 분립되고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분립되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거, 한쪽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장로 정치가 바로 그런 민주 정치의 그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타락하면서 장로주의가 마치 봉건주의적으로 권력이 당회에 집중이 되고 모든 권한을 목사와 장로 당회에 있고 재직회나 다른 부서는 그냥 들러리 서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서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가 해야 할 일, 재직회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엄격히 구별을 했는데 이제 제가 쉽게 정한 원칙은 당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일은 당회가 하지 않는다. 그건 재직회가 하는 일인데 돈을 집행하고 결제하고 사용하는 것은 장로들이 하지 않고 안수집사 권사들에게 맡긴다 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이 한쪽에 주인 노릇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주적인 장로 정치를 얘기하고 나오니까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한국의 큰 교회가 신문에다 아예 광고를 냈더라고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주의입니다. 제가 자꾸 사람끼리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민주주의란 말을 쓰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라는 반박의 글을 광고처럼 내셨어요. 저는 뭐 신문에 광고 낼 돈이 없었으니까 그냥 저희 홈페이지나 제가 쓰는 이제 개인 그런 홈페이지 같은데 글을 쓰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반박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사람끼리 민주적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신본주의를 할 수 있다. 사람이 자꾸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깨지는 것이다. 세상적인 민주주의는 인본주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본주의가 맞지만 내가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의 민주주의는 신본주의를 위한 인본주의다. 민주주의다. 사람끼리 평등하지 않으면 사람이 평등하고 권력이 분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할 수 없다 하는 논리를 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신과 인간이 동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식으로 대우해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착각한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불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백성인 우리들의 도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충성이 뭔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충성은요,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너 왜 먹니? 나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마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Soli Gloria Deo,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이 충성을 오늘 본문에 요압 장군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 랍바를 쳐서 그 왕궁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다 점령하게 되었는데 다윗에게 임금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제가 이제 거의 다 진압을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다 점령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성읍을 요압의 성이라고 부를까 두렵습니다. 공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을 다윗 임금, 자기의 주군인 임금에게 돌려야 하는 게 신하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 군사를 모아와서 여기를 점령하십시오. 다윗이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왕관을 빼앗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요압 장군의 이 정신이 충성입니다. 싸우기는 자기가 싸웠어요. 승리도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지 않고 임금에게 돌리고 왕에게 돌리고 다윗에게 돌리는 것, 이 마음이 충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는 충신이죠. 여러분, 충신의 반대말이 뭘까요? 간신이죠. 여러분, 간신은 충성하는 척해요. 임금에게 아부하고 뭐 이렇게 충성하는 척하지만 목적이 왕에게 있지 않고 그 왕의 마음을 사서 왕의 편에 서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을 간신이라 그래요.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모든 영광과 유익과 저희는 자기가 채려고 하는 것이 간신이죠. 간신은 약할 때는 간신으로 있다가 그 간신의 힘이 강해지면
왕을 언제든지 배반하고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알려고 하는 반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신과 반역자는 힘이 없는 그 간신자는 간신이고요. 간신의 힘이 있으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목회자, 또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욕심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목회자들 참 많아요. 하나님의 힘을 빙자해서 자기의 그 권력과 힘을 삼은 직분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간신이에요. 그들은 배역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왕궁의 반역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세요. 요압 장군처럼 생명을 걸고 싸우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그 승리의 공을 자기에게 돌리려 하지 마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충신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기새를 벌써 3년이 넘도록 해오고 있어요. 3년이 넘게 하면 뭐합니까? 천하가 넘었으면 뭐합니까?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교회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않고 모세가 충성한 후에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공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처럼 명한대로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과 자기 자리와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모압 장군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압 장군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쟁하여 성을 빼앗을 때가 되었는데 그 성을 자기 이름, 그 성이 자기 이름으로 불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내고 다윗 왕으로 하여금 끝맺음을 맺게 하여 그 모든 공과 영광을 다윗 왕에게 돌리려고 했던 요압 장군은 충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압 장군의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세력이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면서부터 왕 노릇하려고 하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여 하나님 요압 장군처럼 충성하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충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나라에 충신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고 그랬더니 충성했던 목회자들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영광을 도둑질하고 왕노릇하고 이단 교회 교주들처럼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기는 좋은데 우리 속에 그런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정도로 충성한 후에도 그 공을 자신이 차지하지 않고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충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요압 장군과 같은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Thank you.